그래, 인어공주, 어? 그래, 저 공주가 사과 먹고 뒤진 거 그만해, 어? 아이씨. 너나 그거 먹고 죽어라. 뭐? 야, 한이야, 일로 안 와? 야, 한이야! 아, 뭐야. 영화 보는데 주의 좀 하지. 아, 에? 아니, 아씨, 영화나 봐. 아씨. 야. 일로 와, 괜찮아, 일로 와. 어? 아이씨, 너 잡히면 죽어, 진짜! 아유, 진짜! 케이크 왔어요. 생크림이 왔어요. 아, 안 먹어. 먹어봐! 아, 진짜, 나 생크림 안 먹는다니까 너랑 먹어! 기껏 사왔는데 싫어도 좋은 척 하면 안 되냐? 아, 진짜. 싫은데 어떻게 좋은 척 하냐? 또라이냐? 뭐야, 이거? 내 거 만지지 마. 무전기냐? 망치냐, 이거? 아이씨, 이런 거 뭐하러 들고 다니? 에휴. 오, 야! 야, 잘 봤어. 비밀번호는? 네 생일. 야, 니네 엄마 아빠 여기 안 오셔? 그런 거 뭐라 물어보냐? 그냥 우리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부모님 계실 때 내가 세우자. 됐다, 그만해라. 너 가라, 가. 자야 되겠다. 아유. 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? 비밀 없어. 많잖아. 없어. 누가 너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부모님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. 그래, 그렇게 궁금하냐? 그래. 너한텐 말 못해. 왜? 너한텐 사시미로 내 목을 딴다고 해도 말 못한다고.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. 또 심각한 척 한다. 나 갈래. 야, 한여원. 왜? 너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곧장 집으로 가. 나이트 같은 데 또 가봐, 진짜 뒤진다. 웃기셔. 야, 한여원. 왜 또? 존내 좋아한다. 웃기란. 야, 지은석! 왜? 나도 존나 좋아한다. 아유, 저 죽을래? 아유. 에이씨. 여기 내가 공부하는 책상이고, 그리고 이건 내가 요즘에 키우는 풀인데 이름은 나도 잘 몰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화기다. 귀엽지? 아, 내 방에 달도 있어. 그리고 이건 내 침실이고 예쁘지? 어? 이거 나 유치원 때 친구랑 찍은 사진인데 되게 촌스럽지? 어? 메시지 왔다. 나 이거 들어봐도 되지? 어제 일은 미안하다. 효빈이가 워낙 흥분해서 예원이한테 네 얘기 다 말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기분 풀어라. 어쨌든 효빈이는 내가 막아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. 음성 들으면 전화해. 은성이냐? 메시지 받았지? 아, 나 예원인데. 야, 왜 네가 받아? 네가 메시지 남긴 거 다 들었는데 효빈이 얘기 무슨 얘기야? 아니야, 아무것도. 빨리 말해봐. 안 돼, 나 지금 바쁘거든? 아, 현성아, 내가 너 좋아하잖아. 왜 하필 나야? 나 그거 너한테 얘기하면 은성이한테 맞아 죽어, 임마. 아, 현성아. 은성이네 아버지 에이즈로 돌아가셨대. 몰랐지?
하긴 나도 중학교 때 처음 알았으니까. 한 번은 나한테 이런 얘기하더라. 유치원 때 애들끼리 손잡고 소풍 갈 때도 은성이 손잡는 애는 한 명도 없었대. 이런 자였어. 은성이한테도 뽀뽀해주고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. 우리 엄마가요, 얘네 아빠 에스 걸려서 죽었대요. 야, 너 뭐 할 말 있어? 아니, 아니야.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. 밥은 먹었어? 라면 먹고 있다. 왜? 왜 라면 먹고 그래? 밥 먹어야지. 명분만 없어. 야, 너 병원이가 소주 생각나서 전화했지? 너 빨리 집에 안 들어가? 야, 알았어, 알았어. 들어가. 내고 다녀. 우리 집 식구들 진짜 이상해. 놀래기네. 오늘 야식이 김밥이야? 아, 손 대지 마. 에이씨. 아, 강하지 마. 볶음밥 두 번 빼줄게. 써. 에이씨. 아! 저리 가, 이 식질아! 응? 과일 또 김밥. 야, 너 깡 존나 세다.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발을 들여. 너 내가 경고했지? 근데 효빈 앞에서 쪼가리를 씹어? 눈물 나네. 아주 살림을 차리시지? 야, 한예원, 너 은성이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기나 해? 알아. 그게 어때서? 그게 어때서! 너 뭐하는 짓이야! 이거 미친년이야! 야, 일어나라. 나야. 내가 그랬어. 효빈이 불쌍해서 내가 그랬다고. 됐냐? 은정아. 은성아, 효빈이